14일 14시 기준 코로나19 광주광역시 발생 현황입니다. 1월 13일 일요일 74명 확진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현재까지 4명 확진입니다. 그래서 총 누적 확진자는 1215명입니다. 중등도별은 우리 요양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긴 했지만 그렇게 호흡기 질환하고 연관되어서 기존에 있는 어르신들께서 갖고 계시는 질환 이외에 호흡기 증상이 더 심해지신 거나 이런 분들은 아직 없어서 중등증은 어제와 같이 5명입니다. 검사 현황입니다. 어제도 2,406건 검사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누적은 32만 369건입니다. 1,215명 양성이었고요. 현재 946건 검사 진행 중입니다. 해외 입국자 현황입니다. 1월 2일 15명 입국해서 확진자 없습니다. 어제 1월 3일 24명 입국했습니다. 아직까지 확진자는 없습니다. 병상 현황입니다. 총 가용병상 817병상입니다. 광주 환자는 206명, 전남 북 환자 155명, 타시도 환자 49명이고 잔여 병상은 407병상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가용병상 110병상 중 광주 환자 100명입니다. 타시도 환자 1명으로 잔여 병상 9병상입니다. 나주 한전에 있는 호남권센터는 84병상 중 광주 19명, 전남북 21명으로 총 44병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주 한전하고 생활치료센터, 광주 생활치료센터에 요양 환자가 아닌 다른 분들은 주로 생활치료센터로 후송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세부 현황입니다. 어제 74명 확진되신 거는 주로 58명은 효장 요양병원 관련입니다. 그중에 53명은 환자이고 나머지는 직원입니다. 청사교회 관련입니다. 그리고 에버그린 관련해서 청사교회에서 5명, 에버그린 요양원과 관련해서 해지전 검사가 9명 확진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확진자와 관련해서 2명은 전북 672번과 제주 272번 관련해서는 해제전 검사에서 나왔고요. 1099번, 그다음에 1113번 관련해서는 밀접 접촉자로서 확진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한 명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확진된 4명입니다. 4명 중 3명은 효정 요양병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 명은 본관 2층의 간호사이고요. 또한 명은 요양보호사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또한 명은 요양보호사가 다녔던 같은 교회에 함께 예배에 참여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지금 광주 1113번 관련해서 지금 계속 가족들이 지인 가족과 부모도 다 함께 지금 확진자가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보면 지금 에버그린 요양원에서도 또 이제 격리 해제전 검사가 나와서 총 누적 확진자는 667명이 되겠습니다. 효정 요양병 관련해서는 누적 확진자 68명입니다. 청사교회 관련해서도 누적 확진자 47명으로 늘었고요. 의사 동호회 관련해서는 23명 그대로입니다. 현재 지금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대폭 폭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우리 시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난 1월 1일에 0.74까지 떨어졌던 게 1월 2일에 0.90, 오늘은 1.49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확진자 발생을 최소로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정 요양병원 관련해서 가족분들과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도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대응 자체는 차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인지경이입니다. 저희들이 고위험에 대한 선제 검사를 7월 이후부터 해왔었는데요. 그때는 선제 검사를 한 달에 한번 실시를 했고요. 특히 병원 같은 경우는 종사자만을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2월 21일부터는 2주에 한 번씩 검사를, 수도권은 그 이전부터 2주에 한 번씩 했던데 우리 비수도권은 2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부터는 이제 일주에 한번 하는 걸로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도 고위험 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를 진행하던 결과 12월 31일부터 1월 2일 이틀간에 걸쳐서 선제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먼저 종사자 7명이 확진됐고 그 다음날 입원자 중에 53명이 확진되어서 확인된 겁니다. 그 세부 현황으로는 첫날 1월 2일에 7명의 직원이 확진됐고요.
둘째 날은 53명의 환자가 확진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날, 둘째 날과 세 번째 날에 직원과 지인이 5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원 환자 53명, 본관 2층에 주로 다 51명이 주로 본관 2층에서 발생했고요. 본관 1층에서 2명이 확진됐습니다. 직원은 총해서 11명입니다. 간호사 2, 조무사 1명, 간병인 1명, 요양보호사 2명, 그리고 기타 직원, 뭐 관리직 직원에서 5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직원들과의 가족 또는 지인이 이번에 4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직원 중에 한 분이 드림교회를 갔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확진됐고 또 한 명은 추가 다른 그 접촉자로 인해서 확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효정 요양병원은 지금 중앙대책본부에서도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에서 동시다발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자체하고 그 병원이 역학조사팀이 대응하는 걸로 했었는데 특히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 그 대응이 이제 좀 속도가 좀 떨어짐으로 인해서 중앙정부하고 직접 협력해서 그 대책을 좀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동안에는 어제 저희들이 발생하자마자 호남권 질병대응센터와 시 보건소가 합동 대책회의를 1월 2일 밤 11시에 진행을 해서 기본적인 격리 조치와 밀접촉자하고 비접촉자에 대한 분류, 그다음에 1차 위험도 평가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중수본에서 긴급 현장 대응팀이 즉각 파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 1월 3일 9시부터 또 9시에 회의 한 번, 6시에 2차 회의를 거쳐서 주로 이제 중수본 신속 대응반과 호남권 질병센터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의 감염내과 선생님 한 분과 간호사 한 명까지 포함해서 총 10명이 합동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는 환자로 유형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요양병원이 두 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관과 신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환자는 본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본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인데요. 지하, 즉, 병상은 1, 2, 3층에 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환자 51명이 2층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명은 1층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자들에 대한 구분을, 그 다음에 신관에서는 아직까지 한 명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2층에서 환자가 발생한 층에 한 병실에 있었거나 같은 층에 있었던 사람은 밀접 접촉자로 구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건물에 있었지만 3층은 한 명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근무 형태도 1층과 2층과 3층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접촉자로 구별을 합니다. 특히 신관 쪽은 직원들까지도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관은 비접촉자로 구별을 하고요. 본관 측에 있는 사람은 한 방에 확진자인 사람과 같은 방에 입원해 있었지만 음성으로 나온 사람은 별도로 일단 공간적 분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 집단의 코호트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아주 밀접하게 접촉했던 그룹과 비접촉한 그룹이 환자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서로 간에 이동이라든지 이런 접촉을 일체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코호트 격리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첫 번째는 환자 유형을 먼저 구별을 했고요. 그래서 집단별로 공간 분리를 마쳤고 중증 환자 분류반을 구성을 해서 전남대, 조선대, 빛고울 전남대병원 그리고 요양병원의 내과 과장님 그리고 우리 국립중앙의료원의 선생님이 함께 공동으로 보셔가지고 중증으로 보내야 될지 아니면 감염병 격리병상으로 보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팀이 구성이 돼서 이제 이런 그 환자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 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단, 동일 집단별로 구별은 하되 이제는 한정된 직원들이 한정된 공간에서 환자들을 돌봐야 되고 또 코호트 격리된다는 것은 밖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의 강도가 훨씬 세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비접촉된 환자들을 가급적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좀 그 이송을 해주면서 안에 있는 직원들도 업무 부담도 줄이고, 그 다음에 환자의 그 격리하는 침대 거리 간을 간격을 좀 늘려주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확진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밖에 있는 그 진료 병원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방금 제가 그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아직 그 전남북이라든지 호남 쪽으로 해서 병상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병상이 숫자 같은 경우 감염병 전담병원에 있는 숫자들은 되게 이렇게 요양 환자들을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양 환자 한 명을 치료하는 그 인력과 보통 젊은 사람을 치료하는 인력은 굉장히 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주 전남 쪽에 있는 병상이 아직은 침대는 있지만 인력이 충분하게 거기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요양 환자는 받을 수 있는 숫자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병상은 25병상이고요. 지금 53명에 대해서 중수본에서, 그러니까 중앙대책팀에서도 전국 단위로 병상을 확보해가지고 28병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환자에 대한, 확진자에 대한 병상은 확보된 상태이고 어제부터 계속해서 환자 후송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 환자 같은 경우 환자를 후송할 때 필요한 준비물이라든지 조치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서 환자를 받게 되는 병원과 보내게 되는 병원 사이에 그런 준비물들이 좀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후송하는 시간이 병상이 있다 하더라도 다 가급적 저희는 오늘 중으로 환자 후송을 완료하려고 하지만 조금 몇 가지 지연된다면 내일까지 정도로 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속도를 내서 확진자에 대한 후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에 있는 환자들 코호트 관리를 할 때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이분들이 아무래도 연세도 높으시고 또 기존의 증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 그것이 저희 첫 번째 목표고요. 또 하나는 추가의 확산의 속도를 늦추게 하는 것, 아니면 없게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밀접 접촉자의 경우는 언제라도 우리가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에서 확진이 나오는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밀접 접촉자는 또 언제라도 확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매 3일에 한 번씩은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또 그 3일 사이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보조적으로 신속 항원 검사도 아울러 실시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진자들을 빨리빨리 찾아내서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그 조치 사항과 계획에 대해서는 중수본에 있는 긴급 현장 대응팀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이 걱정하시고 특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보호자분들께서 많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또 교육팀을 별도로 꾸려서 오늘부터 3일간 그 병원 안에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있는 환자들은 움직일 수 없는 환자도 많고 움직이는 분들도 또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수칙을 잘 못 지키십니다. 그리고 또 요양보호사도 일부는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칙 지키는 법, 그 다음에 방간 이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 또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3일간 매일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학조사관과 광우병관리지원단 팀이 이제 레벨D 방호복을 입고 함께 거기 병원 안에 들어가서 그런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걱정이 되시겠지만 저희 방역팀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망자 최소화 그리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들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6일 내일 모레부터는 감염병 요양 환자들에 대한 전담 치료할 수 있는 요양병원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구에 소재해 있는 해아림 요양병원을 지금 지정 신청을 해서 이미 확정을 받았고요. 30병상 정도를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병원에는 의료진이 한 81명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 환자는 아무리 좀 그 시설이 갖춰진다 하더라도 저희들 또 빛고울병원에서도 요양 환자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 요양 환자를 보는 방식과 좀 달라서 이렇게 요양병원이 지정이 되면 앞으로 요양 환자 발생했더라도 좀 대처가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전 질의입니다. 최근에 광주 시내 일부 주점에서
새벽 5시에 문을 열고 변칙적으로 영업 중이답니다. 그래서 영업금지 시간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몰린 데다 방역수칙도 안 지켜져서 우려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할 방침이 있으신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순천 같은 데서는 낮술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이런 상황이 보고되거나 또는 저희들이 그 현장 점검을 나갔을 때 발견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한번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선제적으로 이게 그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부 효종 요양병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감염 경로에 대한 것과 또 내부 집단 감염이 이루어진 이유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요양 환자들은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염원이 주로 외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직원들 쪽이 더 유력하지 않겠는가 하고 보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가장 먼저 증상 발현 시점이나 이런 걸로 보고도 추정할 수 있겠지만 추가로 또 감염원을 찾는 문제는 그 이전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과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 요양병원이나 시설 같은 데는 직원들의 어떤 그 활동 일지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감염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종 요양병원 내 격리와 일부러 전원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양병원 마련 진행상 질문 주셨는데 방금 브리핑한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시설의 발생을 또 막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노인 요양시설에 대해서 주기적 검사 외에 다른 대책은 없는지 인력 지원 같은 걸 물으셨는데요. 저희들이 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대개 요양시설이 그 요양 그 수용된 있는 환자들의 수에 맞게 이제 직원들은 되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뭐 거기에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시설장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그 전에 사례도 보다시피 많은 분들이 요양보호사라든지 직원들로 인해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직원들 시설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시설장들이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이런 방역수칙을 잘 지킬 것인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시 30분에 시장님 주제로 요양병원, 그 다음에 주요 병원, 그리고 요양시설장들, 그리고 각 자치구의 구청장님, 그리고 의장님, 또 경찰청과 함께 합동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인력 지원이라든지 이런 방식도 있겠지만 시설장들께서 우리 요양보호사라든지 직원들이 이 수칙을 안 지키는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 또 이런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움직일 수도 없는데 고스란히 그런 피해들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장들과 직원들의 어떤 그 책임의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되짚고 또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지 공동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또 보다 강력한 조치들 또 예방 방식들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